드로잉 2라는 수업인데요. 드로잉 1에서 연결이 됩니다. 가장 어려웠다는 그 드로잉 1에서 연결이 되고요. 페인팅을 하게 됩니다. 선생님들마다 다르긴 한데요. 저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디지털이에요. 그래서 포토샵 드로잉, 디지털 드로잉. 이것도 테크니컬한 게 없지 않고요. 정물을 포토샵으로 그린다라고 보시면 돼요. 건물도 그리고 정물도 그리고 구조를 가지되 상상한 것들도 그리고요.